설마 그럴 리가. 전국 방방곡곡 설마 하는 기이한 소문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생생정보 탐정K의 설마 그럴 리가. 꽃바람 살랑살랑 부는 요즘 유독 외로워 보이는 탐정K. 아, 외롭습니다. 이렇게 꽃도 피는데 저 같은 솔로들은 어디를 가서 짝을 만나야 되나요? 솔로들을 위한 희소식, 바로 외로운 솔로들의 짝을 찾아주는 절이 있던데요. 아니 이런 절이 다 있대요? 말도 안 돼, 진짜요? 아니 이런 네? 아이러니가. 나 중기인데 나 네? 너무 외로워. 갑자기? 설레고. 예쁘세요. 아니 뭐지 이게? 청춘 남녀의 연애를 위해 스님들이 나섰답니다. 아니 이거 또 뭐야? 30대 미혼 남녀 20명을 선발해 1박 2일 동안 무료로 밥도 주고 방도 주고 짝도 만들어준다. 네? 우와. 네? 너무 재밌다. 과연 이들은 인연이 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소개팅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달려간 탐정 K. 여기 자주 가는 곳인데?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잠깐만, 탐정 K. 도대체 이 절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허. 전국 곳곳에서 찾아온 솔로들, 인연을 찾으러 온 소감이 어떨까요? 어우, 설레는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한번 찍어 남기겠습니다. 아, 평소에 저를 원래 자주 오세요? 아니요, 저는 종교가 여기가 아니라서. 어느 쪽이세요? 저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요. 그 모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신청자 총 337명.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남녀 20명의 참가자들. 와. 그리고 서류 갖고 오신 거 있으시죠? 네, 그 좀 주세요. 서류요? 어라? 오자마자 서류부터 내는데요? 아니, 무슨 서류가 서류 접수하시던데 어떤 것들 확인하신 거예요? 서류 접수 뭐 그냥 제 재직 증명서 같은 거나 신분 확인 정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신분 확인까지 철저하네요. 꼼꼼하게 봐보네요. 그 어떤 조건보다 신청 이유가 간절한 솔로 위주로 선발된 참가자들. 이틀 동안 실명 대신 별명을 사용한다네요. 어머, 제니 하고 싶다, 제니. 제일 먼저 자기소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자 참가자부터 등장합니다. 직업은 저는 경찰 공무원.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투자 자문 업무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 동기 저희 형부랑 언니가 절에서 만나서 형부의 적극 추천으로 여동생이 다다음 주에 결혼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더 연애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생겨가지고. 이어서 남자 참가자의 자기소개가 시작되는데요. 아,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자 8호. 네? 김입니다. 예, 저는 아까 가니까 스태프분이 닮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하. 처음부터 너무 머리수를 둔 것 같죠? 바라는 건 수영 잘합니다. 내 여자가 무릎까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영은 못하지만 내 여자가 위기에 처하면 구하긴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시작된 신경전. 다음 참가자는 어떤 포부를 보여줄까요? 어우, 긴장되시나 봐요. 목소리 바짝바짝 거리죠. 마스크 벗고 용기 있게. 이게 끝이에요? 긴장했는지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는 이들의 과몰입을 유발하는데요. 아우. 만날 기회가 요즘 또 많이 없으니까 이색적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저희 만남이 뭐 장소가 중요한가요? 아니, 그럼요. 마음을 맞으면 되는 거죠. 서로의 첫인상은 과연 어떨까요? 궁금하다.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상 다 한 분씩 대화 나누면서 네, 어떤 분인지 네, 조금 네, 더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절에서 인연을 만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많이 설렜어요. 아, 설렙니다. 아까 마스크 쓰셨던 분.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물든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거 게임 주도는 누가 하시나요? 후끈 달아오른 신체. 이번 게임에서 다음 데이트 상대가 결정되는데요. 아, 즐겁다. 게임이 끝나면 여성 참가자가 남성 참가자를 고른다고 합니다. 뭐.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여자 참가자부터 데이트할 남자를 선택합니다. 야, 게임 열심히 하겠네요. 선우님이요. 되게 차분한 느낌이. 좋아서요. 내 여자를 지키겠다는 분. 선우. 이름도 잘 어울려요. 첫 데이트는 단둘이서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저녁 식사인데요. 이거 사찰 음식인가요? 메뉴는 당연히 사찰 음식. 담백한 사찰 음식. 선택을 받으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형부, 저 데이트해요. 벌써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절에서 하는 데이트는 어떤가요? 그냥 일단 스님이 해주신 것 자체가 믿음이 가고 소개팅이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고 법복을 입고 있는 것도 인생에서 처음이고 이색 데이트, 소개팅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지금 되게 설레면서 새롭다. 스님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짝을 찾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저출산 대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아이도 안 낳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해결하자 하고 이제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는 잠들기 전에 내 짝이 될 단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를 선택한 경우에만 내일 산책 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요. 최종 선택 결과가 있는 날. 아침부터 분주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참가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이후에 1대1 산책 데이트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또 생기기도 하고. 원래 그건 종교가 불교신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그 간절하다는 거겠죠. 마음인 거예요? 복잡한 마음을 달래는 다른 참가자도 있습니다.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비는데요. 아유, 제가 마음에 원하는 분과 잘 돼서 잘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네. 드디어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어, 떨려. 과연 커플이 탄생했는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에 부러움이 좀 있죠? 아니, 지금 혹시 커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네. 아니, 좀 더 오늘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더 만나가고 싶다. 아, 호감이죠, 호감. 아직 있어서 열렸고요. 한참이 여보세요. 저희 좋은 인연 만들겠습니다. 예, 들어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또 산책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오, 어머, 설레, 설레. 사람을 찾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경험. 벌써 사랑이라고요? 어머나. 좀 설레고 재밌습니다. 총 4쌍의 커플 탄생! 와. 짝을 찾을 수 있는 철의 진상을 파헤쳐봤습니다. 6월에 또 진행될 예정이라니까요. 외로운 솔로들 놓치지 마세요. 탐정키의 추적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